이번 시간은 신기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골프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임팩트 존만 여러분들이 만들 수만 있다면 누구나 내가 가진 백스윙에서 제로 값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스윙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친 샷은 굉장히 바깥쪽으로 빼서 쳤는데 공이 좀 똑바로 갔고요. 비거리도 한 260, 거의 270 정도 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약간 안으로 좀 심하게 빼서 공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똑바로 거리도 260이 좀 넘게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스윙은 아마도 굉장히 따라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을 그런 스윙인 거예요. 근데 공이 지금 똑바로 갔고 멀리 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바로 임팩트 구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어올 줄만 알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만 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어떤 백스윙을 갖고 있던 공을 똑바로 멀리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알려드릴 텐데, 바깥쪽으로 좀 많이 가면서 백스윙 하시는 분들은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팔꿈치, 이 오른쪽 팔꿈치가 내 배꼽 앞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으로 간다. 약간 안쪽으로 또 오시는 분들은 약간 앞쪽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팔꿈치는 그래도 배꼽 앞으로 올 줄 알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손 하나 막아놓고 볼 하나 받쳐놓는다는 느낌으로 올려놓고 오른쪽 팔꿈치가 배꼽 앞으로 오는 거예요. 배꼽 앞으로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거, 몸이 점점 허리 회전도 되고 100%가 말하는 것처럼 이 왼쪽이 늘어나는데, 이런 느낌이 이제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낄 거예요. 배꼽 앞으로 그 공간이 있죠. 계속 가지 마시고 그냥 이제는 팔꿈치만 탁 털어주세요. 털어줘. 여기는 여러분들 헤드가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나 잘 해놓고 계속 가면 안 돼요. 둘, 탕, 탕, 이거예요. 그래서 연속 동작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몸은 타겟 쪽으로 계속 가고 있을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부분 백스윙이 아무리 좋아도 꼭 공 칠 때 이렇게 이쪽이 왼쪽이 찌그러지면서 오른쪽이 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덮어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 오른쪽 팔꿈치를 이렇게 왼손으로 막아줄 거고 바깥쪽으로 가든 안쪽으로 오든 괜찮습니다. 자, 백스윙 왔어요. 그러면 자, 어떤 백스윙이든 괜찮아요. 여기서 오른쪽 팔꿈치가 내 배꼽 앞으로 올 줄 알아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왼쪽 광배근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고요. 오른쪽 팔꿈치가 내 배꼽 앞에 오는데 이때 이 공간이 생깁니다. 팔꿈치가 몸에 붙으면 절대 채를 못 던져요. 자, 이렇게 오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오는 건 좋은데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서 오는 거는 아이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반대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퍼블로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밑에서 위로 가야 되니까 우리 오른쪽 어깨가 최대한 뒤에 머물러져 있는 상태, 뒤에 있는 상태를 준다고 느낌적으로 생각하시고, 오른쪽 팔꿈치가 몸 앞에, 배꼽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 어퍼블로우식의 그 임팩트 이후의 모션이 나와요. 자, 백스윙 올렸어요. 내 백스윙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값을 찾으면 됩니다. 자, 아웃인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아웃인으로 오는 사람들은 페이스가 열려 맞으면 제로 값이 됩니다. 제로 값이. 자, 반대로 인아웃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페이스가 약간 클로즈로 맞을 뿐이에요. 자, 바깥쪽으로 가도 오른쪽 팔꿈치가 배꼽 앞으로 오면 된다. 그러나 막히면 안 된다. 뒤에 머물러 있고 헤드를 던진다. 약간 이런 상상을 해주시면 좋아요. 하나, 그리고 자신 있게 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우리가 힘을 쓰는 거 이상의 이상의 이상으로 빨라질 수가 있어요. 자, 아이언도 마찬가지이고 바깥쪽으로 가서 오든 안쪽으로 가서 오든 중요한 건 제로값만 찾으면 된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어떤 백스윙이든 내 오른쪽 팔꿈치가 지나갈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상상을 해주고 공을 치는 겁니다. 자, 결론은 여러분들만의 백스윙으로 제로값만 만들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골프를 좀 더 즐겁게 우리가 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임팩트 구간만 딱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진 스윙에서 공 똑바로 멀리 칠 수가 있을 겁니다.